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예정대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다면 그다음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좀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나요?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들진 않으세요? 아우, 좀 정신이 없기는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나 그 우리 20대 국회 출범하고 나서 맞아요. 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 일폭탄. 되고 결국은 진짜 대선까지도 조기 대선이 지금 치러지는 맞아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예. 이제 저희 당은 전원 이제 대선 체조로 이제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제가 18대, 17대, 17대, 18대, 19대, 20대 보면 갈수록 일이 많아지거든요. 네, 이제 진짜 국회의원들이 네. 3D 직접 주말이 없잖아요. 일단 네, 근무 시간으로 보면 정말 저도 새벽 6시에 아 일어난 건 더 일찍 일어나죠. 어쨌든 네, 제가 보니까 5시 정도엔 다 일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6시에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네, 네. 국회 오고 네. 그다음 주말은 또 진짜 주말대로 지역구 행사에 네. 하기 때문에 거의 정말 휴식이 주치를. 없는 그리고 지금 국회가 20대 국회는요 지금 처음 개원하고부터 거의 하루도 쉰 달이 없었습니다. 계속 맞아요. 지금 사실 1월 국회나 2월 국회가 있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1월 국회, 2월, 3월 국회까지 지금 다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 막 놀고 먹는 국회의원 막 이런 거 기자들이 많이 썼는데 요새는 그런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근데 아직도 많은 네. 국민들이 네. 정말 이 국회의원들이 예, 놀고 먹는 직업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네. 보면 일하는 물론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로 언론에 많이 그 출연하시는 분들은 진짜 일이 많은 의원님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마이티비 335 저희가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하시는 것처럼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티비 또 아프리카티비 예, 페이스북 다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백혜련 의원님께 응원 메시지 좀 팍팍 쏴주세요. 네. 예. 좀 지쳐 보이세요. 예, 오늘 사실 정말 힘들어. 좀, 예, 힘듭니다. 어제 또 대정부 질문하고. 그러니까요. 네. 예, 또 큰 건 하나 하셨잖아요. 파쇄기 네. 특종.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국회 내 백파라고 이제 그냥 그거는 네, 개파 네. 모임으로 백파 네. 일종의 재밌게 한 모임이었는데 네. 어제불로 이제 파쇄기의 파자로 해서 백파 이렇게 파쇄기의 파. 네, 이제 제가 네, 그렇군요. 별명을 그렇게 네. 지어주셨더라고요. 와 백검사님 나오셨다. 스타일 네. 너무 좋다. 네, 봄이라서 제가 좀 오늘 화사하게 입고 왔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님 지지합니다. 막 이런 의견들.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백혜련 의원님 제가 볼까요? 라일락님께서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무하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세요. 짱돌님. 백혜련 더민주 의원님 대선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이분 매일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팟장에 항상 함께 예, 하시는 분인가요? 의성에서 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의성. 네. 그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시작부터 백혜련 의원님을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힘이 나네요. 그 힘으로 저희가 힘을 네. 팍팍 드리잖아요. 네. 네, 힘을 팍팍 드리면서 더 일 열심히 하게. 아 이거 마약인데요. 네, 마약이에요, 마약. 네. 하회천님께서는 특검 시즌2를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하여튼 그 참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또 하셔야죠. 그죠? 네, 예. 뭐 국민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예. 네. 그런데 국민의 종인 줄 알고 뽑아놨더니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다들 기암한상황이야.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개 있잖아요. 개 두 마리. 네. 그 2012년 대선 끝나고 청와대 갈 때 새로미와 뭐죠? 행복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도 이름은 예, 네. 이름 두 마리의 개를 안고 갔는데 그게 연출이었다면서요. 야.
연출이랍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연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돗개인데 그 호남에 있는 지지자가 사서 마치 삼성동 주민들이 준 것처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획이었다는 거예요. 네.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상품, 기획 상품. 정말 그 계속 어디까지 속아야 되는가 국민들이 이런 기획까지도 좋은데 네. 이왕 그래도 그 몇 년간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애정이 그러니까요. 갈 텐데 네네. 이게 네. 응?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식구도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호젓하게 응? 사시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반려동물들에 그러니까요. 대한 사랑이 아무리 없나? 이렇게 저도 강아지 안 좋아합니다 별로. 네네, 근데 사실은 계속 그렇게 보고 집 함께 생활하다 보면 정이 네.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버리고 간 거예요. 유기견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러니까요. 고소를 하고 막 그런 사건이 네. 났죠, 진짜. 근데 좀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그렇게 막 안고 뭐 그 취임식하고 나서도 맨날 페이스북에 그 그렇죠. 강아지 사진 올리고 뭐 이름을 그렇죠. 지어주세요.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박근혜 대통령은 딴 건 국민들한테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뭐 개 이름 짓는 거는 국민들한테 물어보냐 이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야, 끝내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거에 제일 제가 볼 땐 격분할 사람이 네. 정유라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정유라가 맞다. 정유라가 그 맞아요. 고양이, 개, 고양이 뭐. 이거에 굉장히 그 네. 뭐 집착이라는 네, 집착하고 네.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도 자주 올렸다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제일 그러니까요. 덴마크에서 격분하고 있겠네요. 네, 캣맘 뭐. 응? 네, 그러니까요. 아, 갑자기 정유라 씨는 언제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그 여쭤볼게요. 우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또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사에 응할까요? 21일 9시 반. 저는 이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지금 포토라인에 선다. 네, 포토라인에 선다. 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근데 이제 100%라는 건 없고요. 그리고 네. 워낙 마지막에 순간에 말을 바꾼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 약간의 의구심은 들지만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헌법 탄핵 판결에서도 특검과 검찰의 소환 거부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는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헌법 수호 우지가 없고 한마디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 네, 일종의 헌재 판결문을 보면요. 예. 결정문을 보면 그런 취지입니다. 결국은 또다시 맡겼을 때 이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어떤 그런 네네. 뉘앙스의 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저는 변호인 선임 과정을 다시 보면서 네네. 분명히 이번에는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법정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서석구 변호사나 김평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지금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라든지 보여주기식의 변론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자기한테 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로만 변호인단을 꾸렸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검찰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재경 민정수석 뭐 사의를 표명했다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막판에 그 청와대 합류했던 분이죠. 네.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변호를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아직 답변이 없는 걸로. 답변이 아니라 거의 거부사를 밝힌 거 아닌가요? 사실상 제가 거부다. 알기는. 예. 저는 최재경 변호사의 합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들어갔을 때도 정말로 법조계 내에서도 굉장히 의아하다. 네네. 왜 지금 시점에 그게 최재경 변호사 같은 경우 법조계나 검찰에서 그다지 평판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좋은 분이었고 어느 정도 네. 역량을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네. 이런 시점에 민정수석에 들어가냐 이런 여론들이 검찰 많았고요. 후배들의 여론이 네. 있었죠. 예. 그런 여론들이 많았고 본인도 그 나오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 측하고 이렇게 엄만하게 나오지는 네. 못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자기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그리고 너무 검찰 내에서 네네. 지금 이 사건에 검찰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은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네, 네. 야, 심하다 진짜.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최재경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번에 정말로 최재경 변호사가 네.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다면 네. 제가 볼 땐 그동안 쌓아왔던 검찰 내에서 신망이나 법조계 내에서 평판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봅니다. 아. 그 판단을 분명히 자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재경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다. 제로다. 예, 네, 최재경은 박근혜 변호인단에 합류 가능성 제로다.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둔 검찰 신뢰를 다 깡그리 까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선택을 할 리는 지금 없다. 지금 근데 최재경 변호사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그렇게까지 충성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MB 때 상당히 활약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도 그랬고 BBK 예. 어쨌든 지금 뭐 민정수석으로 자기가 오랜 기간 보좌를 했다든지 그렇다면 네. 어떤 관계가 형성돼 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예컨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1일 날 포토라인에 쓴다면 그 일단 집에서 나와서 갈 수는 있을까요? 검찰청사에. 왜냐하면 박사모가 계속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사모 측에서 울고 막 뭐 난리 네. 그 어느 정도 뭐 말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죽은의 뜻 아닙니까? 어제 저도 그 JTBC에서 나온 화면 하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예. 마마 그러시면서 어떤 분이 마마 네, 맞아요. 이렇게 절을 하고 막 울고 통곡의 벽이에요. 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박사모 그분들에게는 전화 안 나오길 천만 박근혜 대통령이 예. 여왕 마마 아닙니까? 사실은 여왕 마마. 네, 예. 대통령을 떠난 그런 예. 거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 뭐 죽으니 가겠다고 예. 하는데 뭐 네. 막지는 못하겠죠. 그렇군요. 네. 자, 박 전 대통령 웃었어요. 그 국민들이 많이 놀랐어요. 의원님 좀 어떠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놀랐거든요. 그 표정, 저도 차에서 예. 이렇게 손 흔들 때요. 예, 예.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예. 내려와서도 진짜 너무 환한 예. 낯빛으로. 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바깥에서 촛불 든 우리가 더 얼굴이 안 좋더라. 일반 국민들이 다 얼굴이 상했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너무 좋더라. 피부가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웃음에 담긴 한무인은 결과적으로 또 진실은 밝혀진다라고 한 네.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그렇죠. 본인은 지금 죄가 없다. 일종의 억울한 모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에게 한마디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일련의 행동들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정치적인 액션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일련의 과정들이 그 더 도가 넘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스스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에게 본인도 뭐 농락을 당했다든지 최순실은 나도 자기의 당했다. 일종의 시녀같은 사람이라고 예, 자신은 이제 시녀라고 예,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본인은 그러니까 그냥 시혜적인 은사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본 마인드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예. 상식과 법치의 원칙과는 완전히 사실은 동떨어진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몇 번을 했습니까, 이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와대에 18년 살고 나와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계속 몇선 의원하고 당의 대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했는데 전혀 현실 감각이 없다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주변에서 함께했던 그 정치 세력은 도대체 뭘 했던 건가?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정말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온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시절에도 보면 질의를 할 때 네. 국회 보좌진이
적어준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면 아, 그대로 이어지는 질문이 없었다는 네, 거예요. 읽어 내려가고 거기서 답을 하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원하지 않는 답이 나왔으면 뭔가 재질문이 그렇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 같은 경우도 거의 자기 질의 순서에만 잠깐 왔다가 가고 맞아요. 그건 제가 네. 많이 봤어요. 예. 그 사람들과의 접촉이라는 것이 그 국회의원 시절에도 정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저희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을 네, 네. 접해야 되고 지역 구민에서부터 같은 동료 의원님들이라든지 네. 함께하는 활동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국회의원을 3선을 한 건가요? 4선을 하신 건가요? 4선이죠, 4선. 근데 그 네. 기간 동안에 네. 하여튼 그런 동료 의원들과의 그렇게 접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사실은 동료 의원들조차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핸드폰 번호를 네. 제대로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단히 일종의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정희의 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표징돼 가지고 일종의 그 신비주의 전략 신비주의 전략 신비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동안은 신비주의 전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것 같다 지금 이게 이제 중론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허상이 그래서,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런 거죠. 프랑스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박근혜라는 공주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요? 역사가 이제 평가해 주겠죠. 그러니까요. 30년 네. 뒤에 뭐라고 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그 포토라인에 서서 뭔가 입장을 밝힐 텐데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세요? 저는 특별하게 그 대국민 좀 사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과는 없다. 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과 메시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 소수의 지지자들 그분들이 많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결집시키고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네. 국민 전체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야, 진짜 그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수위를 낮춰서 봐야 되는 거군요.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51.6%나 지지를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웃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가 잘못됐는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그냥 우리 집에서 심부름하던 최순실한테 좀 도와줬을 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나는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입장이라면 정말 그 자체로 심각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사실이 13개나 돼요. 네. 이 조사 다 받아야 되는 건데 검찰에서는 하루에 끝낸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할 네. 수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하면 사실 조소가 더 훨씬 예, 길어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제가 볼 땐 다 거의 모르쇠라든지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예. 이걸로 거의 대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실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검사들 얘기를 뭐라고요? 막 이러면 어떡하죠? 뭐 묵묵부답일 수도 있고 예,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많은 범죄 사실 하루에 조사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검찰이 왜 그렇다고 보는 걸까요? 그 검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두 번에 걸쳐서 소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스러움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에 끝낸다. 네, 한 번에 끝낸다는 걸 목표로 네. 하긴 해야겠지만 그러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그 한 번에 조사를 마무리하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게 어쨌든 간에 두 번 소환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 네, 때문에요. 네. 예. 그러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소환해야죠. 그렇군요. 네. 자 의원님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13가지나 혐의 사실을 갖고 있고 이미 종범들은 다 구속이 됐어요. 최순실 씨도 구속이 됐죠. 안종범도 구속이 됐죠. 김종 전 차관도 구속이 됐죠. 조윤선, 김기춘 다. 그리고 이제 그 김기춘, 안종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나는 업무를 이행했을 뿐이다. 내 죄는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이 범단, 범죄 조직의 수괴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이 네.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증거인멸 때문에 그래요. 파쇄기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범죄 사실로만 본다면 네. 정말 이건 100% 구속해야 벌써 되는, 구속했어야 네, 됐다. 구속해야 될 사안이죠. 사실 뭐지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네. 직권을 남용하고 네. 어? 돈을 내라고 강요를 하고 네? 사인에게 자리를 주고 네. 이런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 사실 또 입증이 된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 밑에 예.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범죄 사실로만 본다면 당연 구속이고 그동안에 이 구속의 가장 중요한 또 요소 중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도주 우려는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주가 아니라 그 집에서 안 나올까 봐 증거인멸이라는 예. 부분과 비춰보면 지금도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지금 사실 나중에 법원이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할 때 이미 모든 증거자료가 갖추어졌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든 종범들이 네. 한마디로 구속이 된 상태가 네, 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다들 이제 네. 증거 다 있다. 증거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다 갖춰졌다. 네. 이렇게 이제 볼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는 보여요.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이를테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게 그지없으나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를테면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대체 그 보안 손님들이 언제 어떻게 드나든 것인지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오전 시간대는 안 나온 거 아니겠어요? 머리하고 밥 먹은 건 확인이 됐지만 그 앞에 뭐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참사 당일 어제 JTBC 보도로 밝혀진 네, 거지만 드레싱 드레싱을 썼다. 그럼 뭐 수술을 했나? 뭐 이런 이제 의혹이 되는 건데 검찰이 왜 압수수색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은 저도 이거는 검찰에서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검찰이 또 좀 잘하려고 하나 하다가 이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해서 신뢰를 또 손상당할 가능성이 지금 커졌다고 검찰, 보이는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은 이겁니다. 이미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과 증거인멸 네. 부분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네. 이미 이제 다 갖춰졌다. 이제 수사,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기 그렇죠. 전에 해야지 당연히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청와대에 더 이상 뭐 나올 증거는 없다. 이런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지금 네, 압수수색을 네.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는. 그러나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제 문서 파쇄기 네. 그거 했지만 문서는 이미 아마 다 파쇄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다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네. 사건으로 인해서 몇 달이 네. 지났기 때문에 네. 문서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네. 그러나 제가 조달청에 처음에 그 목록을 요청을 했던 이유가 네. 뭐냐면 그 문서 파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예, 예. 뭐가 있을 거라고 컴퓨터가 생각하시... 교체되지 않았을까. 아~ 저는 그 가능성을 사실 염두에 두고 네. 그 물품 현황을 요청했던 겁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컴퓨터는 교체되지 않았어요. 컴퓨터는 교체되지 않았고 대신 문서 파쇄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하나는 아예 전자문서를 안 만들었거나 그래서 전부 뭐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저장해놓지 않고 그 오프라인 문서로 갖고 있다가 전부 파쇄해서 아예 청와대 내부 문서가 없을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또 하나는 여전히 증거가 있다면 그 서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 작업한 것을 디가우징한다 하더라도 복원이 일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증거인멸을 했으면 한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범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에서 너무 섣부르게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접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직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포폰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사용했다는 대포폰 네. 이런 존재들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저에 삼성동 사저에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럼 삼성동 자택 그다음에 그렇죠. 청와대 둘 다 다 압수수색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네. 그 아직 확인할 것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것은 이미 제가 봐도 네.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의원님도 전직 검사 출신인데 다 끝났을 것 같지만 가보면 또 나온다. 새로운 증거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또 가면 또 나온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시는데 검찰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정치적 배경도 있는 거 아닐까요? 여전히 이른바 우병우 사단. 이 그 일체면 황교안 총리를 정점으로 해서 김순환 검찰총장 등 물론 이제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뭐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배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병우 사단이 살아 있어서 어쨌든 이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측면은 없을까요? 그 점은 네, 어떻게 그런 보세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압수수색 불허방침 그게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아하. 뭐냐면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네. 결국은 집행의 문제는 청와대에서 응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여전히 그 청와대에 네. 미루고 있어요 뭐 비서실장 근데 다 이분들 사표냈는데 안 받았어요 반려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은 지금 뭐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측 뭐 관계자의 말을 예, 빌려 예, 이런 식으로 예. 나와서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그건 압수수색을 거부 방침 아닙니까? 또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도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특검의 압수수색이 다 결국은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는 또다시 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 부분도 이 압수수색을 접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교안 권한대행이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이제 문서 파쇄기 꺼내놓고 이렇게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더 국민적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번에는 이걸 허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도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된 건 맞습니다. 그 이미 초기에 문서는 거의 파쇄됐을 가능성이 크고 네. 이미 또 한교안 권한대행의 마지막 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분명히 남는 문제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검찰 수사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지막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강경하게 나가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응원을 하고 이번 특검 정말 잘했다, 역사적인 특검이다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또 이렇게 딱 넘어가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답변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이제 브리핑 내용 나오는 걸 보면 1차장 브리핑이 이제 매일 있는데. 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예, 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검 네.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그 특검법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법조항에. 네. 그러니까 예, 그 충실히 이행을 했죠 특검에서. 네, 네, 네. 근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근데 피의 사실 공표만 아니면 기자들한테 알려줘도 되는데. 이제 특검과 이제 더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너무나 비교돼요. 성실하게. 네. 특검은 정말 저희가 이규철 정말. 특검보의 넥타이 색깔을 네. 저희 전 국민들이 늘 매일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후 2시 이규철을 기다린다. 이런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번 그 검찰은 일단 답변 태도도 대단히 좀 무성의하고 그리고 이제 수사 뭐 압수수색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역시 검찰 안 되겠구나. 검찰 개혁 필요하다. 또 정치적으로 휘둘리는구나. 여전히 우병우 사단이 살아 있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예.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왜 또 그 압수수색 문제로 해서 그렇게 날려버리는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 검찰이 이번에 그렇게까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할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네. 저는 어느 정도 수사를 검찰에서 해내리라고 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죽은 네. 권력은 물어뜯는다 검찰이. 네. 그러면 그런데 네. 이왕 그렇게 할 거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하면 예, 좋은 예, 거고 예.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가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고 그렇습니다. 예. 필요한 사항으로 보는데 그렇게 쉽게 예. 접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비롯해서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기본권 침해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탄핵 심판으로 발딱 섰어요. 그래서 아 역시 헌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경우에도 그동안 굉장히 잘못한 과오를 이번 박근혜 수사로 확 쓸 수 있는데 보면은 실기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지금 예. 사실 검찰 특수본도 수사 잘했습니다. 특검도 진짜 잘했지만 네. 특수본도 특검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토대를 사실은 특수본이 만들어준 거예요. 검찰 1기 특수본이. 네네. 사실은 정말로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기소 중지하는 건 보고 사실 놀랐었거든요. 그때 특수본에서. 네네네. 그 정도의 강경한 대응을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네. 할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예. 또 이 좋은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왜 차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군요. 2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한 차례로 끝나면 구속은 할까요? 아마 구속영장은 전 청구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구속영장은 청구할 네. 거다. 네. 구속영장은 청구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도 지금 이 사건이 오고 난 뒤에 계속 그 메시지가 네. 정치권의 상황에는 연연하지 않고 자고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 이 방침을 계속 밝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장은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어쨌든 이제 그 검찰의 속성상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막 엄청나게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구속까지는 구속영장 청구해서 갈 수는 있는데 검찰 개혁 이슈는 여전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정치 검찰이 여전히 살아서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개혁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아주 전격적으로 공수처 반대 입장 표명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네. 입장 표명하고 좀 더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네.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매번 정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산 권력에는 완전히 그 고개를 숙이고 죽은 권력은 막 사자처럼 물어뜯고 뭐 이런 정치 검찰을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양측이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세월호 가족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네. 네, 현재 그 결정에 대해서 결정문을 읽으면서 왜 세월호만 제외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이 미스테리에 대한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는 네. 형사적으로는 지금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밝혀야 될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네. 형사적으로는 그 시간에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의료법 외에는 네. 지금 없는 거예요. 예, 네, 특별하게 어떤 뭐 형사적으로는 문제 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요. 제가 볼 때는 세월호 7시가 같은 경우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 진행된다 하더라도 네. 어떤 형사적인 처벌 이런 것과 연결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기 진상조사위원회 그 네네. 얘기는 아주 그쪽으로 그 부분들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군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참사와 관련해서는 제2기 세월호 특조위를 가동해서 4월 5일날 세월호 인양도 하니까 그렇죠. 이후에 그 세월호 인양이 그렇게 힘들더니 권력이 끝나니까 바로 인양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는 참 이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의도적이었던 것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네. 정말 그 동거차도에서 부모님들이 1년이 넘도록 그렇게 그 감시를 하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바로 그냥 4월 5일 인양한다고 하니 이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이 세 가지 갈래로 수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인 것 같고요.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재벌. 세 가지 갈래인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세 가지에 대해서 수사 성과를 얼마나 낼까요? 하나하나 좀. 이제 하나하나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대면 조사가 되면은 이제 1단락 되게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오히려 수사의 측면에서는 제일 쉬운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지 한 번 해갖고 대면 조사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그냥 판단을 내리면 됩니다. 네. 근데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생각보다는 검찰에서 수사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뭐 네. 참고인 벌써 3명을 뭐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네. 했다고 보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개인 비리. 이번에 정강에 뭐 자금이 네. 입금됐네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직권남용과 관련한 부분 수사는 아직도 제가 볼 땐 진척이 거의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이거든요. 직권남용 네. 부분. 네. 과연 민정수석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네. 행동을 했느냐.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연관된 게 바로 검찰 내부와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윤회 사건이라든지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네. 인사 문제에 네. 관여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찰 내부를 수사하지 않고는 밝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지는 지금 착수했다는 전혀 정보도 없고 아직 분위기로 봐서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갈 길이 멀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긴 할 텐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수사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조금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네. 대기업 같은 경우. 왜냐하면 삼성은 지금 특검에서 뇌물죄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나머지 롯데나 SK 같은 경우 그 부분도 지금은 강요죄로 강요죄죠. 기소가 돼 있는데 예, 예. 이게 과연 뇌물죄가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더 해서 네, 네. 만약 뇌물죄가 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일종의 변경되는 거죠. 강요에서 네, 뇌물로. 이제 뇌물로.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롯데, 그다음에 부영 뭐 이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고 돈만 내고 아무런 재단에 개입하지 않았던 점 이게 이제 강요죄냐 아니면 뇌물죄냐 근데 대가성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걸 종합을 해보면 뭐 이를테면 뭐 그 이제 그 막 그 세무조사 좀 무마 시켜달라라는 청탁이 있었죠. 그다음에 면세점 있었죠. 그다음에 총수 사면 대가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전부 뇌물죄로 처벌을 그렇죠. 해야 안 그러면 삼성이 무지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금액은 많았지만 뭐 억울해할 건 없습니다. 삼성은 네. 그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했던 측면이기 네, 때문에 네. 억울해할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적당하게 예,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문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특히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십상시 문건 파문의 경우에는 당시 이게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를 했고 이 문건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현 검찰총장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네. 총리 이분들에 대한 수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훨씬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 지점이라는 거죠.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면 간단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가 정말 어려운 수사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할 거냐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그 전직 검사 출신으로 어떤 판단을 하세요? 검찰이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그 칼끝을 황교안, 김수남 한테까지 그 칼끝을 검찰이 될까요?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우리 식구들이니까 안 되고 우병우 당신만 좀 정리합시다 이렇게 갈까요? 제가 볼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칼끝 칼끝을 들이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속성상 네, 우병우 수석 선에서 정리하지 않을까. 네.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원님? 그럼 이제 정권이 바뀌고 다시 수사. 정권 교체되면 새 검찰총장이 와서 다시 수사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폐를 검찰 내부에 있는 적폐를 해소하지 않으면 또 검찰 정치 검찰들 살아가지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국정농단에 개입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뭐 그 적폐청산이라는 게 근데 한 번에 단 한 번에 어떤 그 정권 교체만으로 저는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쌓인 세월만큼 그것을 걷어내는 데도 또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이를테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국민들이 많이 놀랐는데 이분은 여전히 남아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정치적으로 보완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재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구속이 가능한 방법의 수를 막 다 찾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복원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연히 이미 정치를 재개했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삼성동에 가는 순간, 그렇죠. 삼성동에 네. 가는 순간 그 나와서 정말 아까 그 한한 미소로 지지자를 접하고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미 이게 정치적인 액션이죠. 이건 사실은. 네. 그리고 뭐 벌써 라인업이 다 됐다고 또 뭐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 뭐 최경환 의원이 총괄을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총괄을 하고 뭐 정무 법률 담당 대변인 겸 뭐 다 이렇게 실제로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장악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점유를 하고 있다고는 봐야겠죠. 친박 진짜 골수 친박 세력들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나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탄원서를 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헌재에 탄핵을 60분 정도 기각을 해달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유한국당의 전체의 당론보다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의원님, 일테면은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파면되면서 이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정권 교체는 될 수밖에 없고 이미 됐다. 지난 12월 9일 국민의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정권 교체는 이룬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되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될 텐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딴지를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 2월 개혁입법이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거의 개혁입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회 안에서의 정치는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삼성동에서 정치인들을 불러 모아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다면 그 되게 어렵지 않겠어요? 정치 자체가. 굉장히 그것이 진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대선에 몰두하지만 네. 이후에 정권을 만약에 저희 당에서 잡는다고 한다면은 네. 그 정권 교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이 정치라는 건 생물입니다. 지금 예. 물론 저희 당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는 유력하죠. 생각하지만 예. 네. 그건 또 모름 변수라는 게 아직도 지금 그 60일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시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기간에 하여튼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 네. 어쨌든 간에 이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는 지금 의회에서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내에도 이미 좀 분화가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일종의 그 친박 집회에 나가셨던 분들은 그 새누리당이라는 명칭을 네네. 네 가지고 나와서 예, 예, 지금 예. 김진태 의원은 대선 그, 그쪽으로 오라고 예, 예, 뭐 예. 한다는 얘기가 예. 있던데 네.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종의 골수 친박 이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분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은 저희가 모아가면서 네.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은 가장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네. 이거는 안 된다. 진짜 국회 3분의 2가 다 동의하는데도
그 반대하는 일부 세력 때문에 어떤 법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예, 예, 예. 이런 문제의식이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정이 되면 이제 좀 할 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테면은 이제 소수자의 판단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는 차원이었는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개혁 지체 현상이 심각하다면 국회 선진화법을 바꿔서 개혁 법안들을 빨리 좀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19대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을 민주당을 빼고 발의했답니까? 예. 아니 발의는 아니고 개헌안을 마련했다. 발의를 네. 하겠죠 이제. 네. 아니 발의가 글쎄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미 그 반분이에요? 네. 네 분이 저는 생긴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지원 대표에게 그게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네. 주승용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당내 가장 유력한 네네.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또 반대 입장 표명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의당 내에서도 저는 그게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오히려 지금 그것이 국민의당의 발목을 저는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내 민심도 이미 그 문제로 만만치 않게 된 상황이고요. 네. 네. 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을 11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안을 받아라. 중임제다. 4년 중임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문제는 이를테면은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왜 이렇게 개헌에 올인하는 걸까? 그 정치적 의도가 뭘까? 이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촛불에서 아무도 개헌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렇죠. 여의도는 계속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반문연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이 계속 끊임없이 개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니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본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권을 못 잡으니까. 네. 아니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저희 당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거의 지금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뭉칠 수 있는 고리가 개헌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지금 인물로나 네. 대선 과정에서는 그걸 저지할 방법이 아무 없습니다. 실제로 네, 필적할 수 있는 후보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아니 홍준표 후보가 있다고 그렇게 10% 뭐 지지는 지지율이 아니다. 스트롱맨이 나가신다.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기 자신들도 네. 그런 후보가 없고 정권을 잡을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견제하는 하나의 장치로 국민들의 요구하는 동떨어진 개헌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물질 수 있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개헌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참 그 국회에서는 개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거를 지금 해야 되나 싶은데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는 그 3년 임기 단축으로 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후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당 안에서의 이 문제로 쟁점이 형성돼서 논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아니 그건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저번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도 네. 거의 이제 당론으로 정한 것이 네. 다음 지방선거 때 네, 그때 네. 그 개헌안을 이제 마련을 해서 그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향으로 가자. 거의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그렇게 분란이 생길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론은 정해졌죠.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때 그 전에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한다. 이런 걸로 당론을 정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나한테 국민들의 합의를 모으는 과정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정말 지방 선거 때까지도 국민들 간의 합의가 전혀 안 되면 네네.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사안인 거죠. 예, 개헌이라는 예, 거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요. 참 그 아직도 국민들을 좀 띄엄띄엄 보는 것 같아요.
1600만이 이렇게 나와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아랍앨범하고 비교를 해서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자. 그래서 요새 워싱턴에 트럼프 반대 집회할 때 유모차 나온대 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한국의 네. 유모차들이 나가더라고요. 정말로 유모차. 저 촛불의 이 문화혁명이면 문화혁명인데요. 예, 예. 정말 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평화의 시위를 네. 하는 네.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요. 예. 시위였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카카오톡으로 많은 분들 의견 주셨는데요. 또 안 읽고 가면 섭섭하니까 네. 예,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수님께서 박근혜가 손 흔들고 웃을 때 머리에 꽃을 달아줘야 어울리는데 아쉽네요. 백범님 응원합니다. 백범? 백범이, 백검. 아, 백검. 제가 하는 팟캐스트가 예. 하나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백검이라고. 백검. 밥판 이런 거죠? 네. 예.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지금의 검찰을 믿어도 될까요? 특검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김우정님께서는 노회찬 의원이 이미 확신범이라고 했습니다. 칼같이 법대로 판단되어 즉각 감옥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백승복님께서는 백혜련 의원님 저랑 같은 종시고 해서 친근하고 좋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입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엄지척, 척척척을 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의원님. 이런 의견. 의원님 보고 계시죠? 아, 네. 저기 나오는 거예요. 저 네, 모르고 저, 저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예, 카톡으로 이렇게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나 덕수님께서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와주신 오마이뉴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국회의원 자격 정지시킬 법률은 없나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박윤홍님께서는 아직은 이런 부류는 세상이 얼마나 변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영훈 판사 얘기 주셨고요. 라일락님께서 백 의원님 화이팅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런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자, 짱돌림 저희 아까 읽었는데요. 강아지들을 버리다니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무진님께서는 아이고 저희 박근혜 감빵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하는 것도 맞지만 해외 출국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그 검찰 믿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찰에서 그렇게까지 지금은 상황이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들의 코도 석자입니다. 네, 한마디로. 검찰 코가 석자다. 네, 검찰 코가 석자입니다. 네. 제 특검과 얼마나 국민들이 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너무 돼요. 네, 우리 국민들이 또 비교를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내주 화요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나오기는 할지 예, 또 아마 전 세계 언론사가 그날 그러니까요. 서울중앙지검 네. 앞에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벌써 네. 카메라 포토라인에 그 기자들은요 이미 다 가 있고요. 아, 또 세기에 또 재판이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한마디라도 뭔가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할 텐데 제가 볼 땐 메시지 한마디 없이 그냥 싹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웃지 않을까요? 웃겠죠. 웃고 막 손 흔들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손까지는 안 흔들고 거긴 자기 지지자 그룹은 아니니까요. 기자들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검찰에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박사모가 그지 않을까요? 올 수 있죠. 충분히 예. 응원한다고 다 따라오겠죠. 근데 예. 언제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겠죠. 예. 네. 하여튼 참 이게 좀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돼버린 벌거벗은 임금님 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던데요. 그래도 위대한 국민들이 이 위기를 좀 잘 견뎌내면 또 새로운 대한민국 열리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정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이끌어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